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질문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질문이 하나 있어서 이제 간단하게 비디오를 만들어 봅니다. 질문은 이러해요. 건축을 전공하는 이제 학부생이시고 라이노 파이썬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 결국에는 그라스호퍼의 어떤 그 아쉬운 부분들을 상쇄하기 위한 어떤 장점이 있냐? 첫 번째 질문이 요약이 될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뭐 파이썬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정부에서 제공하는 오픈 소스들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뭐 대지의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약간 좀 질문을 살짝 바꿔서 한번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냐면, 그라스호퍼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 그라스호퍼보다 어떻게 보면 파이썬 혹은 뭐 C# 이런 스크립팅이 좀더더 그라스호퍼에 비해서 좀 뭐가 더좀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냐, 뭐그 정도의 대답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질문을 받고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그라스호퍼의 단점이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 속도가 느리다, 속도가 느리다를 들수 있는데, 물론 속도가 빨라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그리고 컴퓨터가 계속 이제 CPU가 발달이 되니까, 물론 이제 물리적인 한계로 2008년도인가 9년도 이후부터는 사실 클럭이 그렇게 늘진 않고, 그냥 전력, 저전력, 그다음에 코어만 늘리죠. 예. 물리적인 한계가 좀 있다 하죠. 어쨌든 뭐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빠른 건 사실이죠, 인간에 비해서는. 왜 그라스호퍼 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그라스호퍼 그 컴포넌트를 이제 뜯어 보면은, 이제 그 어쨌든 얘네들은 다 펑셔널 베이스이기 때문에 하나가 엑스큐션이 끝나고, 물론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지만 엑스큐션 끝나고 다시 데이터를 저장시키고 또 끌어오고 저장시키고, 이렇게 한 번씩 뒷단에서 도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완전히 퓨어하게 코딩을 짜는 것보다는 그라스호퍼 컴포넌트로 짜게 되면은 그 뒷단에 몇 단계의 스텝들이 더 있겠죠. 예. 이해되시나요? 어쨌든 같은 스크립팅이라고 하더라도 뒷단에 뭐가 하나라도 더 있으면 더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느리다는 말은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뭐 내가 뭐 포인트를 뭐 100만 개를 다룬다. 이거는 뭐 어떤 프로그램을 써도 느리겠죠. 예, 100만 개를 한 번씩 다 리드럴리 다 비짓한다고 한다면, 방문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속도가 느리겠죠. 하지만 내가 뭐 포인트가 뭐 100개다. 그러면은 뭐 그라스호퍼로 하던 파이썬도 하던 워낙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어느 정도 이상의 속도가 개런티가 되겠죠. 그래서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는 이제 뭐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고, 그라스호퍼 같은 경우는 이제 루프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방법들은 많죠. 루프를 이제 지원하고 할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라스호퍼를 딱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단순해요. 조건이 뭐냐? 조건에 맞춰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자동차 빵빵거리는데, 어쨌든 계속 빵빵거리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 구성이 이제 쉽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물론 그라스호퍼 안에서 뭐 다양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구현할 수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라스호퍼에서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스트럭처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리스트나 혹은 트리라는 구조를 쓰는데, 사실은 이게 저는 솔직히 트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트리라는 개념도 없고 사실은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 안에서는. 근데 이제 그라스호퍼 안에서 이제 리스트 오브 리스트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트리 스트럭처가 생겼는데, 뭐 딕셔너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예를 들면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는데 키랑 밸류가 있어요. 그리고 키로는 예를 들면 뭐 스트링이 들어가고, 밸류로는 뭐 숫자가 들어가요, 인티저가. 근데 두 번째는 키가 들어가고, 여기엔 또 리스트가 들어간다던가. 리스트 안에는 어떤 또 다양한 어떤 그 숫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키가 있고, 여기에는 또 다른 제이슨이 들어가서 또 키랑 밸류. 또이 안에는 또 키랑 밸류. 이렇게 좀 다양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워낙에 이제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라스호퍼는 그 펑셔널 베이스로 보는 게좀더 이렇게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성상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 구성이 쉽지 않다, 뭐그 정도를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라이노 안에만 있다. 예.
물론 외부의 것들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어떤 중국 친구인 것 같은데 중국 친구가 제 비디오를 보고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이해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친구 얘기하는 거는 왜그 라이노 파이썬은 일반 파이썬과 다르다. 그러니까 뭐 아일론 파이썬이라고 하거든요. 아일론 파이썬과 C 파이썬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C 파이썬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냥 그런 파이썬이고 아일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내 프레임에서 와퍼로 이렇게 덮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단내 프레임 환경 안에서 파이썬 신택스를 쓸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어쨌든 그거 말고도 어떻게 보면 C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들도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라스호퍼 같은 경우 그라스호퍼에서 제공되는 그런 API밖에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이썬을 쓰거나 뭐 C샵을 쓰거나 하게 되면은 외부에는 라이브러리들을 가져와서 쉽게 쓸수 있지만 그라스호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라이노 API, 특별히 라이노 API를 가지고서 그걸 아이콘으로 만들어 놨죠. 그라스호퍼 안에 있는 그 명령어들이 그 API들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명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쓸수 없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스케치업을 쓰는데 스케치업에는 명령어 갖고 스케치업을 그리지 외부에 어떤 명령어를 쓰진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코드 관리가 쉽지 않다? 물론 이제 코드로 보기엔 좀 애매한데 여러분들 막 이렇게 구글 서치해 보시거나 그러면은 그라스호퍼 컴포넌트로 막줌 아웃 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막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거 이런 거 보시죠. 웬만한 거 하나 이제 코드를 짜려면 파이썬으로 하던 C샵으로 하던 때때로 100줄도 넘어가고 막 몇백 줄, 뭐 1000줄 넘어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파일들이 막 동시에 쓰일 수도 있는데 그 정도를 그라스호퍼에서 구현하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게 어디 있는지 찾는 것도 아마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좀 단순한 것들을 빠르게 프로토타이핑하기는 좀 편한데 이 코드가 좀 복잡해지면은 너무 복잡해져서 코드 그러니까 비주얼 스크립팅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뭐그 정도로 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라스호퍼 같은 경우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그 컴포넌트가 있으면은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죠. 펑션이거든, 펑션. 인풋 있고 아웃풋 있고, 인풋 있고 아웃풋 있고. 그래서 물론 그 그라스호퍼 안에서도 그 이제 클래스를 따로 C샵이나 파이썬 가지고 해가지고 클래스를 만들어가서 어떤 에이전 베이스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OP 관련돼 가지고 그 뭔가 좀 복잡한 타스크를 실행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라스호퍼 자체도 놓고 보게 되면은 펑셔널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제약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어떤 그 파이썬이라든지 C샵 이런 거에서 이제 따로 클래스를 만들거나 뭔가를 복잡한 어떤 컴퓨테이션을 해가지고 아웃풋을 받아내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컴바인해서 많이 이제 쓰고 플러그인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죠. 이거는 또 아까 말씀드린 코드 관리가 쉽지 않다는 거랑 좀 비슷한데 이제 파라미터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더, 버튼, 뭐 아니면 슬라이더, 넘버 슬라이더 아니면 뭐 인풋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 관리가 뭐 쉽지 않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이걸 코딩으로 하게 되면 걔네만 따로 모아가지고서 이제 가져가면 되니까. 이건 뭐 사실 제가 코딩이 편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파라미터 관리가 쉽지 않다. 이것도 이제 그라스호퍼의 단점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버깅이 좀 쉽지 않다. 그 정도.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디버깅을 할수 있어요. 뭐 클릭해 가면서 화면에 띄어 가면서 예를 들면 명령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라스호퍼 중에서 내가 선택한 컴포넌트만 화면에 띄우게 하는 그런 옵션이 있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린트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패널이죠 프린트 패널 그래서 아웃풋 연결하면 이제 나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각각 컴포넌트들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가고 어디서 어떤 인풋이 필요하고 어떤 아웃풋이 나오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버깅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타 다른 디버깅 툴에 비해서 좀 복잡한 어떤 그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디버깅을 하거나 막 문제를 찾아낼 때 당연히 안 좋죠. 그라스호퍼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제가 그 스위프트로 뭐 개발할 게 하나 있었는데 맥에 있는 그 뭐야 엑스코드 혹은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것들은 워낙 디버깅이 잘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좀 프로페셔널하게 뭔가 코딩을 하기에는 그라스호퍼가 좋지
많지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러니까 어떤 툴을 쓰던 간에 그 익숙해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렇잖아요. 뭐 내가 닭을 잡는데 뭐 코끼리라든지 사자를 잡을 때 쓰는 칼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게끔 right 툴을 쓰고 올바른 길을 가고 올바른 툴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그래요.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이제 회사에서 일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CAD로 엑셀을 다 만들거든요. 오히려 편해. CAD로 만드는 게. 또 엑셀 잘 하시는 분들은 엑셀로 막 그림도 그려요. 뭐 그쵸? 그런 것처럼 자기 툴에 익숙해지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제가 그라스호퍼의 단점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일 수도 있어요. 그라스호퍼의 예, 장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바이어스하게 듣지 말고, 아 일단은 그라스호퍼의 단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일반적으로 나눠보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단점은 사실은 이제 뭐 코딩을 하게 되면 파이썬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장점이 되겠죠. 파이썬의 장점. 반대로 또 파이썬의 단점이 그라스호퍼의 장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장단점을 가지고서 뭐가 좋다 나쁘다를 나누는 건 의미가 없고, 장점과 단점이 이러하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장점으로, 가령 거북이가 바다에서 수영 치는 게 장점이지 육지에서 걷는 거 뛰는 거는 못 하잖아요 제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라스호퍼 단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 봤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오픈 데이터들을 가지고 대지에다가 뭔가를 뿌린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매핑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라스호퍼로 매핑 많이 해요. 저도 예전에 이제 그라스호퍼로 매핑 많이 했었고, 제가 예전에 NIIT에서 워크숍을 할 때도 그라스호퍼 가지고서 이제 매핑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줬어요. 일단 그라스호퍼가 편하니까. 이건 그라스호퍼로 되냐 안 되냐라기보다도 그냥 프로세스를 설명해 드리면은, 그런 어떤 오픈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뭐 JSON이든 CSV이든 아니면 뭐 XML이든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이제 뽀개 가지고, 뽀갠다는 의미는 이제 루프를 돌면서 만약에 뭐 어느 지점에 뭐가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대부분의 자료들이 뭐 라티튜드, 롱티튜드가 있을 거예요. 포지션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있을 거예요. 가령 제가 예전에 봤던 데이터 중 하나는 서울에 있는 나무 데이터라고 보면 나무에 그 포지션이 있겠죠. X, Y. 그러니까 라티튜드, 롱티튜드가 있을 거고, 그다음 나무의 수종, 뭐 나무의 크기 뭐 이런 게 있겠죠. 이걸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킨다면 X, Y 있으니까, 라티튜드, 롱티튜드 있으니까 그거를 X, Y로 뿌리고 포인트 만들고, 그다음에 뭐 나무의 크기 같은 경우는 뭐 스피어로 만든다던가 서클로 만든다던가 뭐 수종 같은 건 색으로 치환한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매핑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뭐 그라스호퍼도 가능하고 파이썬으로도 가능하고 뭐 C#으로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편한 익은 손에 익은 툴로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오픈소스를 활용해가지고 그 시각적으로 매핑하는 거는 뭐 어떤 툴이든 상관이 없죠.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를 답을 하면서 제가 생각이 났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해 드리면은, 제가 일전에 한국에 있을 때한뭐 10년도 더 됐죠. 아, 15년 전쯤에, 아, 한국에서 이제 제 교수님 아는 분이 한분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과외를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제 과외를 해드렸죠. 3D 쪽을. 근데 이제 그분이 처음에 오시더니 좀 간단하고 쉽게 좀 직관적으로 할수 있는 툴이 없겠냐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스케치업, 예? 스케치업 관련된 툴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왜냐면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주로 썼던 게 맥스랑 마야를 많이 썼었는데, 맥스랑 마야는 이제 너무 복잡하다. 이게 너무 이렇게 많다, 뭐가. 머리 아파갖고 도저히 이제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스케치업은 비교적 간단하죠. 예, 옛날에도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케치업을 쭉 하시다가, 이제 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야, 이런 건좀 가능하냐? 야, 저런 거 하고 싶은데 이건 좀 가능하냐? 니즈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좀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가는 거죠. 뭐 맥스나 마야.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어떻게 보면 툴의 문제가 아니에요. 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일단은 빠르게 아는 게 중요해요. 다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툴을 찾고 그 툴을 가지고 하는 것은 다음 문제고. 예. 그래서 이런 거 되게 많이 겪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티칭하고 여기서도 이제 해보다 보면은 되게
각각의 툴에 대한 그 바이어스가 있어요. 각각의 툴에 대한 자기만의 이해가 있어서, 아, 난 이거는 나한테 맞는 것 같고, 이건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아, 이건 안, 이거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거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이 뭔지를 알면 거기에 맞춰갖고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고, 그다음 하다 보면 그 레벨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건축을 하는데 어떤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어떤 단순 반복적인 작업들을 좀 컴퓨터를 가지고 편하게 하고 싶어. 그럼 거기에 맞게끔만 배우시면 돼요. 뭐 깊게 더 이상 들어갈 필요 없겠죠. 모두가 다 스페셜리스트가 될 필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배우시면 되고, 어떤 무게중심의 차이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어디에 좀더 치중할 거냐. 뭘로 해도 상관없는데, 결국 내가 원하는 최종 목표를 잘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에 맞게 적합한 툴로 공부하는 걸로 추천을 하고.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재미있어야 돼요, 내가. 예. 하다 보면 막 힘들고 막 지치고 짜증나고 이러면 오래 못 하거든요. 뭐든지 좀 재미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있고 쉽게 어떤 흥미를 붙일 수 있으면서, 다시 말하면 이제 좀 힘들지 않고 좀 쉬운 것부터 재미를 붙이면서 점점 이제 자라나가는 거죠. 처음에 뭐 그라스호퍼로 재미를 붙이고, 파라미터를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이썬을 하고, 뭐 C#을 하고, 그 다음에 그라스호퍼 밖으로 나가가지고 더 다양한 코딩을 한다던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은, 저도 그렇게 했고요. 그게 가장 좀 이렇게 학생분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 뭐 추가적으로 질문 또 필요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